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저거 저기서들 쳐내려 와잉? 네. 어떻게 그냥 길게만 타요? 안개 그 뒤에 저 꽃이 뚫려고. 네. 저 참깨 심을 때도 저 드론을 만들어 버려잉? 네. 열이 올라가갖고, 저 땅에서부터 튀어 내려오고. 저기도 질기 치라고요? 어, 질기 치야 전부 다 맞아면 질기. 식사 안 하셨어요? 에? 허리 아픈 게 이제 일을 안 해야지. 할머니 뭐 하려고 해? 나? 응. 아, 육창 와가면 돼. 아이고. 칼이 없으면 할머니 비닐이 여기다 놔둬요? 여기다 놔둬? 파지 담글라고? 어? 파지 담글라고? 아니, 그니까 내가 와서 같이 뽑아준다고. 응. 하러 갈게요. 응, 애들네. 예. 뭔 돈이야? 예. 아마 내가 이거 붙었다만 예, 할게요. 예. 봄이 시작된 만큼 농촌 밭일도 작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물들을 심기 위해 트랙터로 로터리 작업을 해놓으면 관리기 작업으로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두둑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두둑을 만드는 관리기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두둑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두둑을 만들면서 비닐 멀칭까지 하는 관리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 어르신의 부탁으로 두둑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러 왔습니다. 지금 시골은 젊은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 것도 벅찬 농사가 많지만 부탁해오면 거절하기는 쉽지 않네요. 옛 시골은 북적북적했던 품앗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자기 일들 추리느라 많이 찾아보기 힘든 농촌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주면 품삯을 받기도 하고 저희 일이 바쁠 때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농촌이 정이 많고 살만합니다. 와, 한번 다시 이렇게 조각조각 많이 있는지. 아, 일단 산테두리는 다 했습니다. 이제 저 아래 하나 남았네요.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고 마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얘 뭐 심으려고 온대? 깨야? 예? 네? 아니요? 예. 네. 아, 주세요. 아니, 나. 아니, 요거 근데 하자 몇일 거예요? 아니, 저 돈 맞춘 것이죠. 맞아, 좀 쪼개요. 잘 지냈어요? 아니, 제 힘이 여기 한 달 다 아, 저는 다른 게 안 돼. 농촌은 지금도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일손이 부족해도 함께 해나갑니다.
끝났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슨님. 네. 안녕하세요. 네.